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탕입니다. 네. 지난번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스피파이어 할 때는 안 오셨죠? 너무 오고 싶었는데 여름 휴가 기간에 딱 겹쳐가지고 저를 안 불러주신 건지 딱 그때 일부러 잡으신 건지 알 수 없겠지만 저희는 휴가를 못 갔습니다. 아, 네, 저희는 영상 100편 만들 때까지 네, 잠금되어 있습니다. 리뷰 100편이거나 구독자 수 만 명일 때 저희가 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한 4년 뒤에 나가시겠다는 건데 빨리 저희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IWC 포르틱이죠. 오토매틱의 언박싱을 진행할 텐데 박스는 지난 피파이어 편을 보셨으면 같습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열어봤거든요. 네. 사용자 편의 위주로 바뀐 것 같아요. 여행용 파우치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박스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바뀌기 이전에 큰 박스와 2000년대 초반의 박스를 다 동원해서 박스의 변천사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은 IWC의 포르틱이죠. 오토매틱 리퍼런스 넘버가 5007이죠. 부엉이라고 부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시 방향에 있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랑 9시 방향에 있는 연구 초침이 대칭형 그렇죠. 부엉이처럼 생겼죠. 데이트 윈도우도 6시 방향으로 부엉이 입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엉이라는 부엉이. 네. 포르트 기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원래는 포르트 기즈라고 해서 영어식 이름이었다가 네. 몇 년 전에 포르트 기저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IWC 샤프하우젠은 독일에서 굉장히 접경이죠. 독일어로 명칭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름을 포르투기저 독일식으로 바꾼 거죠. 이 시계의 기원은 포르투갈 상인 시계 수입가 두 명이 IWC의 마린 크로노미터급의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서 1939년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39년이면은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한창 넘어가고 있는 시대죠.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에 만들었던 포르투 기저가 케이스가 크죠. 아직까지 IWC한테는 작은 손목 시계용 무브먼트로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아주 정확한 시계를 못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회중 시계로는 이제 그런 정확성이 가능했던 거죠. 그 무브먼트를 케이스에 넣다 보니까 그 오버사이즈의 시계가 나오게 되었고 회중 시계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손목 시계에다가 얹으면서 큰 밸런스 휠을 이용한 정확도가 높아진 마린 크로노미터급의 손목 시계를 납품을 하게 된 거였죠. 포르투 기저라는 시계 나왔지만 그게 라인업화된 거는 굉장히 이후의 일입니다. IWC의 125주년이었던 1993년에 리퍼런스 5441을 만들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포르투 기저 시계를 무브먼트까지 동일하게 해서 부활을 시키게 돼서 한정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죠. 125주년 주빌리 플래티넘 케이스, 골드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번 그 시계가 손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았어. IWC가 생각을 했겠죠. 아, 포르투 기저라는 모델이 꽤 인기가 있겠구나. 이후에 정규 라인업화 했고 1990년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포르투 기저 크로노그래프라던가 단종된 스몰 포르투 기저를 가지고 이제 라인업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가 리뷰하게 될 리퍼런스 5007 같은 모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역사를 잘 아시네. 시대를 약간 관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네. 거의 뭐 화성이죠. 네? 2007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2000년에 나온 포르투 기저 2000입니다. IWC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다시 등장하게 된 첫 모델이었죠. 그래서 연구 초침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만 네.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글라스가 이렇게 네. 둥그렇죠? 같은 느낌이었고 역시 한정판이었습니다. 반응이 역시 좋아서 이후에 레귤러 에디션이 나오게 되죠. 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량 작업이 쭉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싱글 배럴이었다가 이제 5007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배럴이 두 개로 바뀌게 되고 배럴 개수가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인 구조도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로우 비트의 7데이즈를 네. 사용을 하다가 네. 중간에 무브먼트를 개량을 하면서 하이비트의 7데이즈의 싱글 배럴을 사용을 했다가 레퍼런스 5007이 나오면서 더블 배럴로 갔던 기억입니다. 좀 진동수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18,000이었다가 중간에 21,600이었다가 그리고 현재는 28,800까지 네. 올라가게 된 정확성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것 같고 이 무브먼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와인딩에 들어가는 부품도 소재가 변경이 된 적이 있죠. 세라믹 부품이 사용되게 됐고 색 대비도 굉장히 좋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현재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의 무브먼트가 5자리
자리 숫자였지만 과거에는 네 자리 숫자였거든요. 지금은 52,000 시리즈. 5,000이건 52,000이건 간에 무브먼트가 38mm 굉장히 큽니다. 케이스에 꽉 차여있는 무브먼트를 거죠. 시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한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포르투기저가 오버사이즈로 태어나게 된 이유처럼 그런 관점에서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2000년대 중반에 의도적으로 케이스를 크게 만들었던 흐름과 달리 네. IWC는 접근법이 좀 다르지 않았나. 포르투기저라는 라인 자체가 네. 원래부터 큰 시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빅워치의 흐름에는 관계없다라고 네.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해왔던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퍼런스 5007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IWC에서 그렇게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IWC가 새로운 소재를 쓰는 경우도 많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은데 굳이 강조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 IWC의 위대한 담담함? 뭐 위대함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쿨하다. 그죠. 쿨한 면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위대하다고 하면 좀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2.3mm의 큰 시계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베젤이 엄청 얇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얼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네.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골드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같이 묻어나고요. 블루 인덱스의 블루 핸즈라면 또 캐주얼하게도 착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일웨이 분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날짜창이 굉장히 아랫부분에 있어요. 무브먼트를 전체적으로 꽉 차게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시계 케이스도 크지만 러그도 굉장히 길게 시원시원하게 빠져있어요. 레퍼런스 5001 때만 하더라도 러그홀이 시계 케이스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시계를 착용을 했을 때 손목이 좀 굵은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던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레이 다이얼의 5001을 차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손목 두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저보다 손목이 좀 얇은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큰 시계라고 느껴졌던 기억인데 지금 5007은 러그홀이 시계 중심 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손목에 더 잘 감기는 느낌입니다. 착용을 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제 손목을 이렇게 착 감기고 있는 느낌이라서 큰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은 굉장히 좋네요. 네, 시계 같은 거네요? 네, 똑같은 시계입니다. 오늘도 바꿔가면 안 됩니다. 어디였으면 제가 바꿔가겠는데 네, 아니 이게 5001 발매하자마자 산 적이 있는데 그 러그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현재의 러그는 길이도 조금 짧아졌지만 구부리는 각도를 더 굽혀가지고 네. 이제 착용했을 때 손목이 가늘어도 착용감이 좋았는데 당신이 러그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손목이 굽지 않는데 착용했더니 트랩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서 네, 네, 예쁘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이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이제 최초기 모델도 디버클을 사용했고 그때 디버클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각도가 비교적 완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약간 평평하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계속 디버클이 이렇게 눌려서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사실 근데 약간 이렇게 네. 만져주면은 네. 선생님이래 네. 디버클 같은 경우에는 알라롱님의 손목에 따라 살짝 이렇게 손봐주면은 네. 조금 더 좋은 착용감을 낼 수 있는데 네. 차치 잘못하다가는 너무 휘면 너무 빡빡하게 잠긴다든지 너무 헐겁게 잠기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어요. 스트랩은 악어가죽의 스트랩이고 골드핸즈에는 검정색 엘리게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골드핸즈가 조금 더 드레시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께가 좀 있는 편이죠. 케이스 두께가 있다 보니 어떤 시계 브랜드는 디버클이면 조금 더 얇은 스트랩을 사용을 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IW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한 악어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착용을 네. 할 수 있는 디버클입니다. 네.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와인딩 소리 들리시나요? 손맛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시계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자동 무브먼트들이 대체로 수동에 네. 비해서는 피드백이 네. 없는 편에 속하죠. 이 와인딩 소리와 손끝에 전달되는 이 경쾌함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딩 감은 굉장히 좋아요. 크라운의 마감도 부드러워서 손가락이 아프지 않습니다. 크라운은 한 단을 뺐을 때는 날짜창 아래로 돌려서 날짜를 조절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렸을 때 날짜가 조절되고요. 네. 시간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 네. 뒤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아니에요. 뒤로 돌린다 아닙니까? 시계를 아주 앞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네, 내 뒤잖아요.
기어들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 또한 굉장히 견고합니다. 헛도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방금 전에 26일에서 27일로 날짜 창이 옮겨진 것도 12시 시간에 굉장히 경쾌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수로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을 맞췄을 경우에 뒤로 돌리는 일이 있긴 하죠. 네. 뒤로 돌릴 때 초침이 살짝 뒤로 네. 밀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기형 리퍼런스 5001에서도 있었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IWC 포르투기저 오토매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총님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계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제가 포르투기저 5007에 골드렌즈를 사게 된 이유도 5001에 그레이드 아이어를 착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IWC를 혹시나 염두에 주시는 분들 중에 베스트셀러의 7데이즈의 무브먼트까지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7데이즈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오래 착용하시기에도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IWC의 정수에 다가가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이 모델이 굉장히 저는 추천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천후의 시계예요. 네, 복장을 가리지 않는 편안한 디자인이면서 네. 데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용성, 세븐데이즈라고 하는 롱파워 리저브를 즐길 수 있는 시계이면서 IWC 포르투 기저 라인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사면 후회하지 않으실 시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IWC 포르투 기저 오토매틱에 대한 언박싱 하다 보니 또 리뷰가 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